힌트 정리해 보면 AFC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. 코사인 얘가 10분의 루트 10이다. 요거 알파라고 할게요. 알파.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. 요 각은 여기 알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0이라는 거랑 왜 저번에 반지름 알려준 거면 사인 법칙 쓰세요인데 CDE에 대한 CDE 요 주황색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써가지고 뭐 표현하세요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 10 알려준 거 보면 요 반대편 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것 같으니까 얘를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. 베타. 그러고 계산을 좀 해보고 해봅시다. 사인의 베타에서 10 하게 되면 반지름 2배니까 10루트 2에요가 되고 사인 베타가 루트 2분의 1이죠. 그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려줬어요. 45도입니다, 베타는. 근데 45도고 힌트 정리를 좀더 해놓읍시다. 코사인의 알파가 10분의 루트 10이 된다면 사인의 알파는 뭐 루트 10에 3 합시다.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서 뭔가를 물어본 아니 힌트는 주황색 쪽에 몰려 있는데 막상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이쪽을 물어봤죠. 여기에 대해서 얘는 어떤 뭐 넓이가 뭔가요라고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계산하려 그러면 이쪽에 길이 정보가 한 개는 생겨야 되는 거잖아. 여기 길이 정보 가지고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? 여기에서 보조선을 여기를 좀 연장을 해서 끊고 여기서 연장선을 좀 끊고요. 그다음 이거 수직이 되도록 요 정도 하면 될까?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90도가 되는 보조선을 그었을 때 얘를 왜 알려줬을까 생각하면 평사니까 선 따라 쭉 가면 평행하니까 여기가 알파겠죠. 얘가 알파가 될 거거든.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될 거고 얘 90도고 이거 45도고 4분의 파이가 되고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고 뭔가 좀쓸수 있는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? 그러면 이 자체에서 코사인 알파가 10분의 루트 10인데 얘가 10이죠.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코사인 관계에서 여기서까지가 루트 1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피타를 쓰든 사인 관계를 쓰든 생각해 보면 얘는 3루트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 얘가 3루트 10이라는 것은 이게 45도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전체 길이가 얘랑 길이 같잖아. 얘도 3루트 10이라는 거를 또 알려주겠죠.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0이고 얘가 3루트 10이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2루트 10이라는 것까지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형태죠. 그 다음 주황색에서 사인 법칙 쓰라고 친절하게 그 외접은 반지름 알려줬으니까 굳이 필요하면 요 각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는데, 요 정보는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. 얘는 좀 필요하겠네요. 이거랑 요쪽 변이랑 요거는 사인 법칙 한번 써봅시다. 여기다 적을까요? 사인에. 에다가 DE. 얘도 마찬가지로 10루트2가 될 거기 때문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랑 같죠. 얘가 넘겨서 요거를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DE 길이가 6루트5가 될 거고 얘가 6루트5가 될 거고 자 그러면
이 파란색으로 가기 위해서 알수 있는 정보 중에서 그나마 딱쓸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요 변의 길이인 2루트 10이 평사하니까 이 길이는 요 길이랑 같아요가 되는 거잖아요. 여기서까지 길이가 2루트 10이라는 사실로 갈 수는 있죠. 그 다음에 이게 45도면 여기 45도입니다. 여기 45도고 얘가 90도니까 요 삼각형도 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. 그래서 루트 2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여기 A랑 B랑 N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사라서 A랑 B랑 루트 2로 나누면 2루트 5가 되고 여기가 2루트 5, 여기도 2루트 5. 그 다음, 여기가 2루트 5면,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. 그래서 요 변에 대해서 루트 2로 나누면, 여기서까지도 루트 10이 되고, 여기서까지 길이도 루트 10이 되는 형태가 돼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, 요 부분에 대해서는, 요 부분에 대해서는, 코사인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, 여기가 코사인 알파, 얘가 1대 루트, 1대 3대 루트 10인 거는 알수 있겠죠? 여기에서 보면, 여기가 루트 10 기준으로 볼 때, 여기 1대 3대 루트 10이 되는 형태니까, 얘가 1일 때 여기가 3이 되고, 얘가 루트 10의 비를 가진 형태고, 여기가 루트 10이니까, 1대 3대 루트 10. 그래서 요 길이는 비관계에서 바로 찾아보면, 얘는 3분의 루트 10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0 곱하면, 여기는 필요 없겠네요. 요것만 찾아놓고 생각합시다. 그러면 삼각형에서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얘랑 더한 게요 밑변이 되고 얘를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 지장은 없잖아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삼각형 AFE는 2분의 1에 여기 중점이 이름이 없죠. 여기를 뭐 H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AF랑 AF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HE라고 하면 AF는 얘랑 두개 더한 거 3분의 4 루트 10 HE는 여기서 루트 10 계산하면 3분의 20 해서 1번.